반갑습니다. 오늘 바이크 기초부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거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go. 출발할 걸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클러치와 중심이 이제 돌아갈 때 많이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아 맞는 말인데, 클러치가 이제 엔진 돌아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맞물리면서 안 꺼지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1단에 한번 놓고, 1단에 놓고 클러치를 살살살 놓으면은 앞으로 가는데, 적당히 놓으면서 오른쪽에 클러치를 이렇게 당겨주면서 얘를 조금씩 흐리시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엔진을 당겨주면서 클러치를 같이 놔주는,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잘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진을 어느 소리만 나도록 이렇게 돌려놓고 그 다음에 클러치를 천천히 누르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오르막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고 시동도 안 꺼지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나와있는 것처럼 기아가 이렇게 보면 내리네 1단 2, 3, 4, 5, 6 이런 식으로 기아를 퉁퉁퉁퉁퉁 치면서 기아 변속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1단은 거의 출발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2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2단에서 이제 거의 10단으로 소리 들어서 바꿔주는 게 좋긴 한데, 10단으로 2단이고 30km/h, 속도가 30이 되면 3단으로 바꿔주고, 속도가 40이 되면 4단으로 바꿔주고, 20이 되면 5단으로 바꿔주고, 20이상은 6단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올릴 때는 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뭐 반대로 내릴 때는 매뉴얼에 의하면은 이제 6단일 때 50에서 55 되면 5단으로 내리고, 45에서 40 정도면 5단에서 4단으로 내리고, 35에서 30 정도면 3단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제 3단 이하로 내려갈 때는 저는 2단을 잘 안 쓰는 편이고, 3단 정도 속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등립으로 놓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신호등이 멈추게 됩니다. 2단으로 내릴 경우에 속도가 한 번에 막 죽으면서 엔진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단 밑으로는 잘 안 넣는 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영상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정을 플레이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클러치를 잡고, 혹은, 엔단을 놓고, 일단 클러치를 빼고, 기어를 빼놓고, 이제, 감속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원래 가져온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한 번을 멈춘 다음에 기어를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클러치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제, 스윙이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뭐, 발표가 안 좋은 건지, 차고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 이용해서 정지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뭐, 때때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선호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그거를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행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